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음료수가 바뀌었어요. 아, 네, 음료수가 바뀌었습니다. 네. 시간 연장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일단은 경두 씨가 준비해 온 비시즌 소식. 아, 예, 네. 조금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떡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 잠시만요. 일단 비시즌 동안 지금 선수단 쪽도 있고 뭐 구단 쪽 소식도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휴식 기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효린 선수가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박수, 박수. 아, 진짜, 좋다. 세심단이 왜 박수를 안 쳐? 아, 진짜. 자기 결혼만 중요해! 아니, 난 녹화가 중요해. 아무튼 이효린 선수에게 또 이제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종환 선수가 이제 6월에 첫째가 출산될 예정입니다. 아, 부럽다.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태희 선수가 김봉기로 이제 U23세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일단 차출이 됐고요. 지금 뭐 계속 들려온 소식은 연습 경기에는 계속 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따로 뭐 그렇게 실적이 많거나 그런 소식은 없는 것 같고, 뭐 아무래도 공격수 위주로 막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소식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오히려 뭐 소식이 없는 게 희소식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꼭 아시안게임까지 갈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김도혁 선수가 며칠 전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박수. 자, 지금 추울 텐데 지금 혹시 논산 춥죠? 춥죠? 논산이에요? 아니 어디에요? 난 저기 철원 철원 어디? 철원 아 뭐야 철원 파도 논산 파도야? 근데 논산 진짜 눈이 안 왔어 낮에는 저는 3월 근무원인데 5월에 눈이 왔다니까? 4월이랑 5월에 눈이 왔어 논산이 이상한데 거기 아 나는 네 아무튼 김도혁 선수 이제 박서희 선수랑 같이 경찰청에서 군복무하는데 다치지 말고 왜 동혁이 얘기하다 다스까지 나오는 거야? 동혁이 이렇게 잘합니다. 김도혁 선수 군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우리의 빅 헌멜 재계약했습니다. 공페이보다 낫거든. 헌멜 이제 2년 재계약을 서명을 했고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올 시즌 다음 시즌 보면은 아디다스 철수하고 뭐 뉴발란스 뭐 이랜드밖에 안 하나고 메이저 없거든요. 헌멜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K리그에서 준메이저가 돼버려서 탑 클래스. 거의 탑 클래스 뭐. 그쵸, 저기 자이크로에 비하면은 뭐 인지도 면에서는 자이크로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다만 뭐 자이크로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헌멜보다 좋은지 헌멜보다 나쁜지 그게 나오겠지만은 헌멜이 올 다음 시즌에 좀 많죠 팀이. 꽤 많죠. 일단 울산 있고요. 울산 맞다. 울산 계약했지. 일단 울산 있고 경남도 헌멜인가? 네, 그렇지. 경남도 헌멜. 생각보다 헌멜이 있고. 굉장히 많아서 그 우리 헌멜이고 몇 팀이 또또 있나? 챌린지에도 꽤 있어. 챌린지도 많죠. 챌린지도 거의 절반가량이 헌멜이었고. 일단 다음 시즌에 클래식에서만 네 팀이 헌멜인 최소 거죠. 최소 네 팀. 더 있나? 더 없지 않아? 더 없죠? 앞으로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제가 거기에서 또 계약할지도 모르니까. 아, 헌멜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내년 시즌에 헌멜에서 인천만을 위한 디자인의 뭔가가 나온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헌멜에서 인천만을 위한, 예, 오직 인천만을 위한, 예, 뭔가 있다는데, 이제 왜 불안해지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왜 불안해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좋은 듯 나쁜 듯? 예, 좋은 거 그렇죠. 나쁜 거야, 실은.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준 이 신모 씨, 아, 예, 아니, 신모 씨 아니고 신 대표님. 신 대표님이죠. 아, 그래. 대표님. 우리 아무튼 공사님. 이제 032 컴퍼니가 다음 시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꽤 많은 진척을 보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롱패딩 좋아요, 사세요. 우리는 야 롱패딩 갖고 와봐. 오케이, 오케이. 내 건데. 자, 롱패딩 좋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튼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옷이.
우리 홈쇼핑 아니에요. 이거 팔린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재단 하나 받는 거 없어요. 근데 더 좋은 상품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렇겠지.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옷이 괜찮습니다. 주머니도 많아. 그리고 재입고가 또 됐기 때문에 뭐 많이 팔렸으니까 재입고가 됐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장만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프 롱패딩도 있으니. 하프인데 왜 나는 비슷해 보이지? 사이즈가? 아, 제가 좀 큰 거 샀어요. 네, 요거는 이제 하프 롱패딩인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생각보다. 나 웰런이라서 별로 안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질만큼 뭐 괜찮은 것 같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털 거의 100% 그러니까 뭐 70, 35 이렇게 들었다고는 보고 이거는 이제 그런 웰런 100%. 웰런 100%였는데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가격 가격 이제 타협이 됐고 근데 일단 무지하게 가벼워. 진짜 가벼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게 머플러가 우리 032에서 나오는 머플러인데 이상한 거 사시지 마시고 네? 웬만하면 우리 머플러 메고 다닐 수 있는 착한 인천팬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지하철역에서 이걸 메고 또 내리시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진짜. 이 아저씨 내가 이 양반 거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생활화 하자고 우리 정체성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네. 지들 안 입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 봐. 알았어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 아무튼 저희는 블루마켓 직원이 아니라는 거. 네, 저희는 이거 뭐 100만 장에 팔리더라도 이런 짜리 하나 가져가 이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없다는 거. 오히려 우리는 돈을 내야죠. 그렇지, 우리는 사야 되니까. 우리는 사야 되니까. 우리는 사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이제 헌매를 재계약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비시즌 동안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개인 SNS를 통해 확인이 되는데 일단 먼저 문선민 선수는 또 이제 달달하게 미국 여행하고 계시고 달달하게 달달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달아요. 그리고 뭐 이진영 선수 뭐 지금 괌 여행 다녀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괌 따뜻하겠다. 김경민 선수는 지금 뉴욕 투어 다니고 있고 투어 중이구나. 지금 뭐 여자친구 달달하게 또 다니고 있고 하창래 선수는 뭐 국내로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갔다 왔고 그렇죠. 친구들이랑 그동안에 풋살도 하고 이태희 선수.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같은 숙소를 묵었더라고요. 같은 곳이야. 내 눈을 되게 좀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금토일 이렇게 제주도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이제 짧게 갔다 왔는데 똑같은 구도에 똑같은 사진이 있는 거야. 인터넷에 그 인별그램에다가 아 다녀왔구나. 아마 방을 빼자마자 다음 타겟으로 아마 그 다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또 거기 되게 좋은 데였거든요. 진짜 좋은 데야. 그리고 거기 조식이 기가 막혀. 조식을 해주시는데 야 기가 막혀 거기. 거기 그 가게 이름 얘기하지 말고. 치면 나올 거야. 아니 근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게 그 집이 그렇대도 우리 팀 후원할 거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넘어가 보니까 안 좋아. 우리 팀 후원 안 하면 안 좋아. 아니 거기 좋았어. 나중에 언젠간 또 갈 거야. 아 알았어. 근데 웬만하면 거기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 우리 팀 후원해. 네.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또 그리고 또 뭐 아까 또 인스타그램 보니까 또 김동민 선수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같더라고요. 야 그... 걔는 눈만 뻥치지 말고 아 그만해 와 진짜 무슨 씨 지금 걔가 지금 어디 갈 처지야 지금 뭐? 네, 아무튼 선수들 비시즌 동안 여행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휴식기 동안 마음 힐링 많이 하고 다시 열심히 되나요? 잘 쉬다가 좋은 잘 쉬는 만큼 뭐 더 잘하는 거겠죠. 경기력 나오면 그렇죠. 좋은 거죠. 자 아무튼 선수들 비시즌 동안 여행 잘 다녀오시고 다치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기 걸려도 돼. 지금 걸려도 돼. 경기 시즌에만 걸리지 마. 누구처럼. 누구처럼. 진짜. 아무튼. 그리고 밤에 저기 음악 활동 같은 거는 좀 아시나요? 아유 진짜. 아무튼 다음 소식은 이제 김대경 선수는. 열심히 좀 재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시즌에도 뭐
다음 시즌 초에 좀 나올 수 있, 다음 시즌 초를 목표로 좀 재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 진짜. 벌써 1년이야. 그니까. 나는 스플릿쯤에는 그래도 한두 경기쯤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못 나오더라고. 아쉬웠지,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시즌 초, 올 시즌 초에 너무 폼이 좋았는데, 그 두 경기가 다였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김대경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최종환과 함께 거의 꿈의 좌우 풀백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래핑 올라가서 크로스 양질의 크로스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은 우리한테도 꽤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막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이 좀 올 시즌에 좀 뭐라 해야 될까? 나락을 뭐라 해야 될까? 나락? 좀 그렇고 하락세로 가게 된 그 분기점이 하나가 있다면 3라운드가 보거든요? 전북장? 김대경이 부상을 당하고 또 웨슬리가 PK를 놓쳤던 그 경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 때문에 김대경을 잃었지 결국에 또 웨슬리가 PK 실축하면서 승점 3점도 못 따왔지 결국에 저는 그 경기가 좀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던 게 웨슬리가 그날 이제 PK 실축을 한 다음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성공했어. 성공했네. 감성거리. 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게 나였어. 근데 이 새끼. 그때 아마 그 문선민이랑 둘이 PK 누가 차냐 막. 차라리 문선민이 찼으면은 더 좋았겠다. 그때 문선민이 나쁘지 않았거든. 폼이 좋았지. 특히 전북전에서 문선민이 그때 한 골 넣었잖아. 야, 근데 인간적으로 PK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넣어야지. 아, 그날은 0대0이었나? 어, 네. 컨디션이 안 좋아도 PK 정도는 넣어줘야지. 근데 우리 S사 쪽에 PK가 뭔가 막혔어. D가 들어가. 그거 때도 못 넣었다며, 월드컵 때도. 어, 그때 그 20세 이하 월드컵 때도 그 S석에서 PK 찾는데 못 넣었나봐. 그 우리 인모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되십니다. 네, 제가 업로드 했어요. 진짜, 와. 그리고 언제였냐, 우리 수석, 개랑전 때 또, 한석전 PK 찼는데. 아. 막혀가지고. 아, 네. 하창래가 넣었잖아요, 그 어쨌든. 세컨볼. 울어. 우리 지금, 꽤 됐죠. 15년부터 못 넣었고, 14년에 넣은 적 있나요? 14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때. 그, 아, 케빈 넣었나? 15년? 케빈도 못 넣었어. 케빈도 못 넣었지. 케빈도 근데 김병지가 막았어. 어제 막았지. 막았어요. 응. 16년에도 막혔고. 16년에, 있었어. 그때도 케빈이었어. 아,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S석 앞 그 골대 거기서 뭐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아, 근데 그게 좀 뭔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아무래도 우리 팬들이 보고 있는 자리니까. 팬들이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단점인 것 같아. 선수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런 거 안 되나? PK 할 때는 좀 위치 바꾸는 이런 거 안 되나?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서 넣는 PK는 다 넣었어, 우리가. 16년에 그, 뭐냐, 송재현도 넣었었고, 박세식도 넣은 적 있었고. 근데, S석 앞으로만 오면 애들이 PK 못 넣어. 애매해.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인 문제. 매를 대자.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 어, 매를 대면 돼. 네,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예. 어, 다음 소식 넘어가죠. 김대경 선수는 꼭 재활해서 내년 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송시호 선수는 지금, 뭐, 마산 쪽 고향 가서, 송시우 선수도 제주도 갔다 왔어요. 어, 뭐, 그래요? 네. 송시우 선수도. 아, 그때 갔다 갔었나? 아니, 만나진 못했고. 아, 그니까 그. 같은 그 시기였어. 맞아요. 송시우 선수도 제주도 갔다 왔고. 그리고 그때 지금... 명성준 선수랑 조백상 선수가. 맞아요. 그 친구들도 갔었어. 성준이는 지금 다리 다쳐서 어딜 나갔던 것 같아. 근데 걔네들 보니까 아침부터 부랴부랴 막 엄청난 데 갔다 오더라고. 아 근데 심지어 그 성준이는 이거 뭐냐 그 폭발 직전까지 다니더라고. 그 마지막 경기 맞았을 때 어떡해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상주전 끝나고 나서 뛰어오다가 혼자 그 잔디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제주도 가서도 폭발 지고 돌아다니더라고. 걔 참 집에서 쉬지 자식이 어딜 나 친구들이랑 가니까 신났겠지. 그치. 그리고 뭐 정혁 선수 결혼식에도 그 803 호랑이 걔네 뭐 고향 마산 마산 그 자기네 그 지인들끼리 모인 그 조축 팀이 있나봐요. 그 팀원들이랑 같이 정혁 선수 결혼식에 참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최종환 선수가 뭐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 진짜 당첨 진짜 안 된다는 건데. 오프 화이트 아닌가요? 응?
몰라. 그 이제부터 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로서 당첨된 게 아니고 최종한 개인으로서 당첨이 된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이게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지. 엄청 낮았어. 그 웬만한 축구 선수들 다 그거 이벤트 참여했거든요. 아 축구 선수들도 이벤트를 다 참여를 했는데 일반인도 다 참여하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장난 아닌데 크게 당첨이 됐어요. 우리는 다음 시즌에 최종하는 공격 포인트를 한 10개 정도는 꼭 해줘야 된다라는. 될 놈은 된다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힘든 게 운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아니 올 시즌의 마지막 피날레를 잡식한 거지. 아 그렇구나. 아기 이제 아기 소식이랑 같이. 최종한 선수는 될 놈이라는 거. 근데 저희가 준비한 비시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뭐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비시즌 컨텐츠의 끝판왕이죠. 이적. 이적 루머입니다. 아, 이적.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 루머 뭐 다른 뭐 히든 풋볼이라든지 아니면 뭐 풋볼의 토크 이런 데서 뿌리는 루머는 어떤 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광범위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광범위한데 우리는 인천 루머만 뿌려. 그래서 좀 솔직히 조심스럽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정말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최대한 유추하기 어렵게 최대한 뭐 근데 아 그리고 뭐 뭐라 해야 될까 팀에 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지. 좀 많이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다섯 개 정도를 좀 추려봤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팀에는 매 시즌마다 어떤 특정 시즌부터 지금까지 매 시즌마다 주인이 바뀌는 등번호가 있어요. 그 등번호의 주인은 올해도 바뀔 예정입니다. 9번? 찍지 마! 아니 9번 맨날 바뀌었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게 자꾸 찍어주지 근데 마. 이거 맹점이 뭐냐면은 한두 명이 아니야. 찍지가 아니기는 해. 근데 이렇게 찍어주다 보면은 이제 방금 얘가 9번 얘기 그럼 9번 지우고 시작한다고. 아니 근데 9번은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애초에 이미 나갔어. 아, 그러네. 맞네. 어, 당연히 이미 나갔잖아. 공백이 맞지. 설마 했던 우리가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수영이었나? 그때가? 9번. 송재현이었어. 그니까, 나 말 안 했는데. 아무튼, 그 형님이랑, 그 다음에 송재현 했었고, 그 다음에 달리노브였는데, 이 친구도 일찍 갔잖아. 어차피 없는 번호야, 지금은. 그니까 그냥 9번. 9번입니다. 9번이야? 모르지. 나도 몰라. 아, 9번 누구 달겠지. 누군간 달겠지. 근데 우리 팀 9번이 뭔가 개보가 안 좋아. 9번이랑 10번. 11번도 안 좋아. 아니야. 7번. 우리 진짜 안 좋은 번호는 따로 또 있어. 그 작년에 저기 상호윤이 달았던 번호. 8번? 아니 올해 말고 작년에. 14번? 14번도 저주야? 14번도 안 좋아. 14번 이학민이랑 이번 시즌 이학민. 그래. 14번도 우리 있어. 인천에 맞아요. 인천 14번은 이게 전설적인 뭔가 그게 있어 좀 약간 그러니까 20번이 레전드 번호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14번은 약간 좀 그 하락세 타는 번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막힌 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팀마다 있어. 꼭 있어. 그래서 제가 진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차라리 12번을 결번하지를 말고 14번을 결번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팬 넘버 14번 하죠 우리 그냥. 그럼 팬들이 망해. 우리 망해. 우리는 그 팬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갔잖아. 또 모르지 또 갑자기 뭐. 갑자기 팬들 다 쭉 빠져나가면 팬들 사업이 진짜 팬들의 사업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 공삼이 컴퍼니.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네, 아무튼 그 등번호의 주인은 언젠간 또 밝혀지겠죠? 그 다음 소식입니다. 2번이에요.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가 있어요. 있죠. 그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팀을 떠날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죠? 확실해요. 예. 이거는 시즌 끝나기 전에 이미 이야기 나왔던 거라. 근데 이것도 호불호 관리 선수가 한두 명이 한다는 거. 그렇죠. 한두 명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깝습니다. 저도 매우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게 호? 뭐 이렇게 세 번도 호고 배찬 씨는? 약간 불호 불호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뭔가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 있으면 뭐가 좀 아쉬운데
남주재 뭔가 아까운. 예, 그 있죠. 예. 아무튼 그 선수는 올 시즌을 끝으로 아쉽지만 이별을 고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기만 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지 않나? 생각해 보면. 아, 근데 어떤 선수도 우리 팀에서는 완벽한 선수 없지. 완벽한 그러니까. 선수 없지. 없으니까 뭐. 뭐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만 따지고 보면. 예, 예. 근데 이거는 근데 저희가 원래 포지션이니까 뭐 공격수면 공격수, 수비수면 수비수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면 좋을 텐데. 하면은 누군지 너무 빨리 너무 나와. 그럼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아 이 선수구나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인데요. 올 시즌 농사가 대실패했던 외국인 선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밤에 이제 그 둥칫둥칫하는 진짜 짜증나. 진짜 먹고 와가지고. 예, 이제 걔는 좀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봐야지. 걔는 씨 기회를 몇 번 줬는데 진짜. 기회 준 만큼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은 그 금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페이가 들어가는 만큼 확실한 그 능력치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케빈 같이 케빈처럼 막 그 공격 포인트 19개. 그렇죠. 어, 전설적인 포인트 진짜. 어우 대단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 야, 그, 솔직히 우리 팀에서 공격 포인트 한 시즌 19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득점왕이야 득점왕 그거는. 올해 줘야 돼. 올해 한동안 김대경 선수가 한동안 있었죠? 한동안. 어, 부상으로 아웃됐는데 한동안 있었어. 부상으로 아웃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상위권에 있었어. 그게 한동안이야? 꽤 오래지? 꽤 오래 있었어,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안. 엄청나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선수가 이거를 치고 나가서 볼을 많이 만들어준다던가 뭐 자기가 어시스트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죠. 문달리 너도 좀 제대로 해야 돼, 문달리. 어? 아, 요즘 잘했잖아. 아, 그건 그렇긴 한데. 겨울에 잘하잖아. 추울 때 잘하잖아. 김도혁이 그래. 김도혁도 그 얘기 했잖아. 그래. 스포츠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 한 거 들어보니까 또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뭐, 물론 잔류한 선수 있을 수 있어요. 뭐, 그쵸. 뭐 다 교체할 필요 사실은 좀 없다고 보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쵸. 물론 아직 윤곽은 아직 드러나진 않았다고 하죠. 딱히 뭐 누구다라고 막 이름이 나온다거나 다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한두 명 정도 남겼으면 하는 싶긴 한데 다 그 한두 명이 누구인지 다 똑같을 것 같고. 한 명만. 한 명. 한 명만. 중앙 수비수. 한 명만 남겼으면 좋겠어요. 두 명인데? 두 명이잖아. 아니 그 포지션으로 따지면은 두 명이잖아. 한 명은 왜이잖아. 그렇지. 포지션 등록으로 따지면 두 명이니까. 그래.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시다. 오케이. 근데 뭐 제 생각엔 이번에도 한번 항상 그래 동유럽 쪽 가보지 않을까. 우리 팀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팀에 스카우터가 있어요? 아니 우리 팀에 스카우터 같은 게 어디 있어? 근데 뭐 스카우터 갔다 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 도대체? 아 우리 팀도 없진 않겠지. 근데 이제 친구가 갔겠지. 유튜브가 갔겠지. 참 뭐랄까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는데 유튜브 그 맨 아래쪽에 있는 그 국가 설정에서 동유럽으로 바꾼 거 아니야? 가능해. 아니 근데 진짜 정답이 아니라 달리 영입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실패를 해도 아 그래 오케이 웬슬리까지 이해해 웬슬리까지 아니 그러니까 실패를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좀 뭐랄까 그래 또 어느 정도 것 실패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저기 옛날에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 저기 그 빠따박 빠따박이 그 선수들 귀싸대기 날리면서 이제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근데 뭐 워낙 거친 이야기들이 많죠 그분 빠따박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저 선수도 아니라고 이제 모욕을 줬던 선수가 사실 K리 클래식에서 조금 더 뛰긴 했어요 아무튼 근데 내가 빠따박이 되는 심정이었어 달리는 진짜로 저게 선수야? 아니 뭐 우죽하면 2라운드만에 계약 휴자된 말이 나오냐 진짜 본인 썰 본인 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우리도 자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옛날에 저기 그 도혁이가 저기 그 송시우 그거 찍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다 붙여주자 여기다 자기에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선수는 여기 정도까지 한번
넘어가고요. 네 번째 소식이거든요. 네 번째 소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대건고 출신의 선수들이 콜업이 될 예정입니다. 약 3, 4명 정도가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근데 사실 대공고 출신 콜업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 우선 지명이 돼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뭐 선수와 대학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혹시 아니 대학 근데 이미 커뮤니티 이미 다 커졌어요 이미 솔직히 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로 크게 뭐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어 오케이 말합시다 그럼 어, 이거는... 그냥 찾아보라고 하면 안 돼? 아 귀찮아서? 어 아, 말하면 되죠 김동원 선수, 이문수 선수, 최범경 선수 그리고 한 명은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해요 고민 중이라고 해요 한 명까지 이제 이야기 안 하는 걸로 하죠. 어, 요 친구는 조금 이제 뭐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그리고 대학 자유계약 신인은 지금 두 명 정도 이름이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여러 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 그게 커뮤니티에 좀 네, 나왔어요. 커뮤니티에 계속 나와요. 그 친구? 네. 근데 그 친구, 아,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제가 알리그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친구. 네, 그 친구 어떻던가요? 그 친구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 수비수는 눈에 띄면은 딱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겁나게 잘하거나 쓰레기거나. 그렇죠. 눈 띄지 않았어요. 무난했던 거지. 근데 그 선수가 테스트 선수가 그때 헤더골을 넣었어요. 그 영상은 인모거지 듣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찾아보라는 얘기네. 아, 검색하면 나와 검색하면. 어. 그냥 도국대학 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네. 그리고 뭐 자유계약 신인. 네. 알았어. 야 그만해. 알았어. 징그러워. 변태야. 형 비싸게 나는 새끼가 아무튼 자유계약 신인은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두 명 정도 이름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팀에서 지금 베테랑 고참 선수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필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 난 솔직히 웃겨 이거. 15년에서 16년 갈 때도 베테랑 필요하다 해가지고 김태수랑 조경욱이 병입했잖아. 그리고 욕을 뒤질러야 될 것 같아. 근데 똑같아 이 문제가 또 어떻게 근데 이게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조직이 됐든지 간에 고참과 이제 중참 그리고 이제 신참 신참이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나눠지는데 형이 형 노릇을 못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말이 안 돼요 뭐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 스포츠계는 더 하겠지 워낙 이제 그 위계나 이런 게 좀 강하다 보니까 근데 형 노릇이라고 하는 게 지랄만 하는 게 형 노릇이 아니 맞아요. 챙겨줄 때 좀 챙겨주고 그치. 안아줄 때 좀 안아주고 갈굴 때는 좀 갈구고 격려할 때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자기 동생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너무 위계질서가 강하잖아요. 우리 군대 대부분 다 갔다 왔으니까 다 잘 알 텐데 우리가 군대에서 많이 겪습니다. 사실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또 다 가실 분은 군대라는 데가 참 그래요. 가기 전까지는 뭐 좀 남자답고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딴 거 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군대만큼은 칭찬한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걸 사회에서 구현하려고 좀 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 팀 고참 선수들. 본인이 먼저 희생하세요. 뭐 볼 일 없겠죠. 근데 아무튼 올 시즌 우리가 선수단의 멘탈이 좀 무너질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멘탈을 무너지는 걸 잡아줄 선수가 없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미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반복이 된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팀 최고참이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죠.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누군진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팔로우 끊는 거 아니야? 이거 좋아요 취소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고참의 역할을 고참 선수들이 못 해주기 때문에 베테랑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현재 우리 팀에도 충분한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팀을 반드시 리딩해줘야만 하는 선수, 뭐 예를 들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최종환 선수 같은 경우 주장이기도 했죠. 후반기에. 근데 조금 뭐랄까요, 그 격한 동작으로 중요한 시점에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건 경기적인 측면이지만 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점수차로 패배했었던 패륜전, 부패전, 예, 부패전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나 재수 없게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 실점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 그 경기에서 심지어 그 고패륜 그 개놈의 새끼 우리 S석 앞에 와가지고 이 지랄했지. 내려오라고 서포터스들 저기 그 자극하면서 개 이거. 근데 편집 힘들게 왜 그래 진짜. 아이고 뭐, 편집 많은데 있었던 일이잖아. 나 뭐 없었던 일 얘기? 삐삐 해야 될 거 아니오. 어, 괜찮아 그냥 해. 근데 딜레마. 아니 뭐 사실 그렇잖아. 근데 이제 그 지랄을 떠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다 쳐. 축구니까 뭐 경기장 내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경고 받았고. 아 좀 적당히 합시다 이제. 어 근데 지금 이거 끝내고 다음 주 넘어가야 바로. 어 그거잖아. 알았어. 근데 막, 그때 최고참에 속하는 이제 이윤표 선수 멘탈 무너졌죠. 패스 미스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고참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차라리 안전하게 뻥뻥 지르기라도 해야지. 고참들에게 요구하는 게. 네. 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팀에서는 고참 선수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고요. 뭐,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루머니까요.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